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 동안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달리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한 가지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고요함과 평화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이 축복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건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시험 쳐서 합격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흔들림이 없이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거꾸로 보면 바로 보인다는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참 유감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 것은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 않았나 하는 반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깥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한 나머지 한국 교회가 말씀에서 많이 이탈해서 기복주의적 신앙에 몰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바깥 세상에 나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걸 복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환경이 변한 거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내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걸 복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봄은 여름에게 밀려나고 또 여름이 영원하지 않고 가을에게 밀려나고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도 얼마 가지 못하고 겨울 추위에 몰려가는 것처럼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예언할 수 있고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늙어갈 겁니다. 더 연약해질 겁니다. 그렇게 많이 알던 지식을 다 잊어버리시고 잘 기억이 안 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이 땅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죠. 저는 지난주일 성도들과 함께 심판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각한 주제, 심판이죠. 그동안 심판이 있다는 걸 까먹고 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의 마음에 맞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혹독한 책망과 심판도 똑같은 비중으로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심판이라는 주제를 잊고 살면 성경을 절반은 버리고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전에 먼저 있을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그것에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내가 환경에서 뭐 대단한 걸 성취하고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곧 사라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환경의 변화를 복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론 우리 환경에 내려주시는 복도 없는 건 아니나 궁극적인 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한신교회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야 영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접붙여 살면 세상과 함께 쓰러지고 멸망하겠지만 영원하시는 분에 연결돼서 살면 그분의 영원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같이 한시적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도 그 영원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짧은 인생, 사라진 인생을 살면서 감히 영원을 우러르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하늘을 우러르며 사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상징하는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서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우러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첫 시간에 나눈 것처럼 바깥 세상을 보며 절망하지도, 그것 때문에 어떤 교만한 성취감에 빠지지도 말고, 바깥이야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얻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멸망이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게 멸망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젠 다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깥에서 찬바람이 불든지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의 담장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는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죠.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이라고 하는 것과 밖이라고 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면회해가지고 힘들어도 견디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오히려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 있는 그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감옥의 담장 안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도 천국처럼 살고 그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했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갇혀 있어도 자유로운 자처럼 살고, 몸이 연약해도 강한 자처럼 살고, 가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부유한 자처럼 살고, 한쪽에 몰려 있어도 이미 승리한 자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 모든 것에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실 때 그 절대 평안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환경적인 걸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임종을 남겨둔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는 젊은 청년 한 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이름이 다니엘인데 그 부모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학교 교사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대원으로 성실했던 청년인데, 몇 해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알아보니까 뇌 속에 암이 생긴 거였습니다. 뇌암이지요. 머리를 다 박박 깎고 항암치료도 받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점점 힘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하면은 저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낙심했을까 그런 생각으로 연락을 했는데 그 다니엘은 저에게 목사님 저는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목사인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교회 마지막으로 온 것은 8월 달이었는데 그때 그 8월에 저희 교회는 산상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니까 저녁 집회 때 왔다 가더라고 그래요. 그때는 일어서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때인데 아니 어떻게 왔나 했더니 있는 기력을 다해서 예배당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래서 왔다가 조용히 돌아간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 저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호스피스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호스피스에 갔다고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찾아갔는데 다니엘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 만날 준비 다 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한 열흘 이상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연락을 해왔어요. 임종실로 옮겼다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호스피스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마지막에 임종실을 거쳐서 세상을 떠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임종실은 조그마한 방이 한쪽에 따로 붙어있는 곳인데 거기는 침대도 일반 침대가 아니고 철제로 만든 철침대에 눕혀져 있었어요. 거기는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곳이죠. 그때 이제 주사바늘 같은 것도 꽂아있는 것도 없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 거죠. 가서 보니까 다니엘은 의식 없이 누워있었는데 주님께서 영접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어렵지만 주님이 영접하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젊은 청년의 신앙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세상 떠난 다니엘을 기억하지만 지금 다니엘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기뻐 춤추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꾸만 환경에 뭐가 이루어지면 복받은 거라고 말해왔던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깥으로 돌리게 했던 걸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떨어내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도록 이제는 좀 달리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인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시선을 옮기고 자리를 옮겨서 높은 데서 이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새벽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어떤 것이 복인가? 그동안 우리는 높아지는 걸 복이라고 말해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우리 알고 있죠? 우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요셉, 노예인데다가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고 깊은 감옥에 떨어져서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그가 하루아침에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벼락 출세 같은 거 이거를 아주 드라마틱한 축복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총리도 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애가 왜 왕은 못 되는 거예요?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왕된 사람도 있어 누군데요? 다윗 그러면서 다윗은 쫓겨다니던 불쌍한 사람인데 나이 서른 살에 왕이 됐다고 요셉이 총리된 것도 서른 살이고 다윗이 왕된 것도 서른 살이야 너희도 서른 살 되면 뭐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니까 애가 선생님은 서른 살 넘었는데 뭐가 됐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걸 자꾸 가르치니까 이제 그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장관 자리 하나씩 주겠다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정직하신 분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벼락 출세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반갑고 소중함과 동시에 가장 징그러운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사람. 심지어는 손자도 징그러워서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그러시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인데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앞으로 너희 평생에 사람 속에 살면서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들 속에 있으면 다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가장 고독하고 불쌍하고 살 수가 없는 로빈슨 크루소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곳을 스스로 찾아가는 이 앞뒤가 안 맞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할 때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다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정직하세요. 날 따라오면 다 출세한다. 크게 될 거다.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높아지는 걸 말씀하신다면 그건 이 땅에서라기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존귀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많이 달라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거하시면 틀림없이 주님을 닮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겨우 32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안수받고 한 2년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거절하고 거절하는데도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드린 기도가 하나님 어디서 오라고 하든지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라는 데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전도사까지는 잘 됐어요. 왜냐하면 서울 안에 어느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가서 아동부 전도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도 좀 하다가 청년들도 지도하다가 나중에 목사님께서 전임 전도사 하라고 그래서 전임 전도사도 하다가 거기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 교회에서 그녀와 결혼도 하고 그 교회에서 계속 오래 있었죠. 그러면서 그 기도는 매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라는데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신다. 이래서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라고 하든지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괄호 안에 생략된 부분, 인서울, 서울 안에서. 그건 생략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혀 모른 척 하면서 제일 먼저 오라고 한 데가 직선거리로 제주도 빼놓고 제일 먼 부산이더라고요. 그것도 부산도 육지도 아니고 섬에, 부산에 딸린 섬 영도에서 저를 오라고 해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도는커녕 부산도 가본 적도 없는데 내가 부산에 가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경상도에서 온 학생들 보면 야, 경상도도 생존하는구나 이렇게 낯설어 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몇 달을 거절을 했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지금 나이도 젊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도 40은 넘어서 목회를 해야지 무슨 32살이 담임 목사가 되냐. 그러다가 하여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신 아버님에게 호된 영적 책망을 받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꾸지람도 들으면서 제가 거기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간 것이 1990년 3월 18일 셋째 주일이었었는데 그리고 그 교회에서 27년 11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락교회로 오게 된 거죠.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알 수도 없어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난살이 하시던 부모님이 영락교회 옆 충무로에서 살면서 거기 다니실 때 제가 태어났고 6살에 멀리 이사를 가서 떠났기 때문에 저는 영락교회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2살 때 돌아가셔서 영락교회 묘지에 장례를 했다는 것만은 알고 있죠. 그리고는 떠나 있었는데
인생의 목회 끝자락에 태어난 곳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은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근데 영락교회 이제 오기 전에 거기 있을 때 32살에 가니까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게 쉬웠어요, 그때는. 노회 같은 데 가봐도 제가 제일 나이 어리니까 당연히 끝자락에 앉는 거예요. 말석에 가서 앉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때는 낮은 자로 사는 게 쉽더라고요. 나이도 제일 적지, 교회도 작지. 뭘로 봐도 낮은 자리에 앉는 게 당연하고, 저보고 상석에 앉으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저 끝자락에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문 닫고, 커피 봉사하고. 근데 그게 뭐, 나이도 적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는 낮은 자가 되는 게 쉽더라고요. 그런데, 낮은 자가 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됐습니다. 거기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 예배당도 짓고, 열심히 성도들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게 되고, 이제 부산에서는 웬만한 사람 다 알만한 교회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면, 이제는 끝에 앉아 있으면 거기 앉지 말고 이 올라와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라와 앉으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이래도 자꾸 올라오라 그러는데, 아, 낮은 자리에 앉는 게 점점 어렵구나. 그게 어렵다는 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낮은 자리에 앉는 게 어렵다는 걸 느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끌려와서 다른 자리에 앉더라도 내 마음만은 낮은 거니까. 아유, 여기 앉으니까 불편하구나. 여기 내 자리가 아닌데 앉았구나. 이런 불편함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불편함도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 앉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 앉으라고 안 하면 화가 나요.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자리에 앉으라고 안 하는 거지? 화가 나고,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중독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면 이거 위원장, 이사장, 회장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고. 나는 진짜 할줄 아는 게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좀 못해요.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야, 이 사람이 사람 볼줄 아는구나. 이게 아주 교활하고 이중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진짜 어려운 영적 싸움이고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하게 여겨지는데, 불편함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영혼까지 오염되진 않았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거기 앉으라고 안 하면 화를 내는 정도가 되면 이제 볼장 다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보고도 자리 내놔 이렇게 말할 사람이죠. 예수님 쫓아내고 자기가 앉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두려운 얘기지만 예수님 보고 자리 내놓으라는 의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교회 재정도 특정인들이 마음껏 사용하고, 그리고 성경과는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가르치고, 성도들은 또 거기 오리엔테이션 돼가지고, 아, 저게 성공한 거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슬픈 것은 심지어 신학의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까지도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깊이 돼가지고, 왜 목사 되려고 하냐?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성공하려고요. 그 성공하는 게 뭔데? 누구누구 목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누구 목사님이란 분이 이중표 목사님 같은 분이겠어요? 한경직 목사님처럼 통장 하나 없이 입을 옷도 없이 살다 가는 분이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대단한 위세를 떨치는 유명한 아무개 아무개처럼 되고 싶다. 신학교 교실에서 바라보는 목적지가 그거라고 한다면 너무나 우울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밟고 싶어요. 예수님이 되진 못하지만 예수님의 냄새라도 조금 풍기면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신학생들이 많아야 되는데, 신학생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좀 환경이 좋은 교회로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계속 환경 좋은 교회에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도 일생에 한두 번은 밑바닥에 앉아보는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전도사 때라도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도 있어보고 성도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지 그것도 좀 경험하고, 성도들과 식은 밥도 먹어보고 굶기도 하고 그런 걸 좀 경험을 해야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건데, 젊었을 때부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면 나중에는 높은 자리를 당연히 내 자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두려운 최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영락교회에 이제 오면서 장로님들이 부산에 오셔서 영락교회 와달라 이렇게 하실 때 참 두려웠던 게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두려운데, 첫째는 아니 거기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오붓하게 잘 지내다가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 만큼 그렇게 지내다가 사람 많은데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걸리더라고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성도들이 제일 걱정해 준 건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는 완전히 부산 영도 시장통의 아줌마같이 살았거든요. 그냥 뭐 시장통의 아줌마랑 똑같은 수준으로 옷도 입고 그냥 편안한 운동화 같은 거 신고 교회 올 때도 뭐 그냥 그렇게 하고, 화장이라고는 선보는 날, 약혼하는 날, 결혼하는 날 화장한 거 외에는 화장을 해본 적이 없는, 그냥 옛날 어른들 말로 구리문화 바르고 사는 그런 동네 아줌마 같은 사모인데, 성도들이 걱정해주면서 거기 가시면은 큰 교회 사모 역할 하려면은 옷도 맵시 있게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하셔야 되고 사모님 머리칼이 다 빠졌는데 가발도 쓰셔야 되고 어떻게 거기서 견디시겠느냐고 걱정을 무척 해주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걱정이 됐어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제 앞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 추대식을 하셨고, 그 바로 다음 주일날 제가 위임식을 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전도의 회원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제 아내를 몇 번 어디 데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그 위임식 하는 위임식 예배 드리는 날 그녀가 나타났는데 저도 못 알아봤습니다. 누군지. 막 얼굴에 뽀샤시하게 뭘 바르고 한복을 근사하게 입고 또 핸드백 하나 팔에 걸고 그리고는 머리는 박근혜 스타일로 이렇게 가발 씌워갖고 틀어 올려서 하고 뭐 화장하고 짠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건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본인이 그거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아, 저 여자를 내가 해방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인사 말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다음 주부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새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야 영락교회 가면 어떻게 그거 감당하지?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 영락교회 목사라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를 여기 윗자리에 앉으라고 할 때 안 앉을 수 없는 일이 있겠죠. 뭐 앉아야 되는 때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만은 이 자리는 저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서만은 여긴 예수님의 자리고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자리인데 제가 그저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았지만 여긴 저의 자리는 아닙니다. 이 생각을 은퇴하는 그날까지 붙들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첫날 첫 주일 부임해서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회 환경은 변했지만 목사인 저는 변질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진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높아지시길 바라는데요, 내가 나를 높이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계속 낮은 자리에 있으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셔야 진정으로 축복이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 정말 이건 어리석은 것이,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들어 올려주시면 축복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받들어 올려주시면 받들어 올려지는 그 사람이 거만해지나? 아니요, 이 사람은 올려질수록 겸손해집니다. 바울사도를 보면 그가 원숙한 사도가 되고 목회적인 선교적인 열매가 많을수록 바울은 갈수록 자기를 낮추는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해질수록 바울의 영혼은 점점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마지막에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한방울 진해까지도 주님의 제단에 다 쏟아 부어드렸고 이제 남은 것은 주님 만날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땅에서는 뭐 높아지는 거 이런 거 다 없고 이제 후로는, 이 땅의 삶이 끝난 후로는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그건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건 소망이죠. 소망, 욕망이 아니고 그건 소망이죠.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럼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높여주시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주님이 내동댕이 치시지만 이렇게 낮은 자리에 거하면 높여주시는데 그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서 갈등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가서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해 주려면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남을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델로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유명한 요절이죠. 우리 한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이죠. 하늘 보좌를 떠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낮아짐 아닙니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셨어요. 더 내려갈 데가 없는 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더니 이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의 9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꽉 붙들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요셉은 열한 번째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그러다가 맨 밑바닥에 내려갔어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요셉이 총리 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어머니 라헬이 세상 떠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더 좋았을 거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의논하는 거죠. 저 요셉은 벌써 떡잎부터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당신이 낳은 첫 아들 아니냐, 요셉을 여기 이렇게 두지 말고 우리 애굽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자, 요즘 식으로 말하면 조기 유학 보내는 식으로.
그래서 사람을 딸려 보내가지고 많은 돈을 계속 보내서 애굽의 유명한 학자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하고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리더십 훈련을 받게 하고 애굽의 유명한 가족들, 저명한 귀족 가문들과 인간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거기 잘나가는 집안 딸 있으면 결혼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단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면 비록 애굽 본토 출신은 아니지만 유능하고 일 잘하고 사람들 많이 사귀고 그러면 조금씩 승진하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총리도 될 가능성이 0.0001%라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기 전에 집어 던지셨죠. 정말 가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내려간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적응 시간도 없어요. 그냥 팔린 그날부터 노예가 돼가지고 그것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위세가 등등한 시위대장 집에 말단 노예로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그가 눈물의 빵을 먹고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세상을 향한 분노, 형님들을 향한 증오 이런 것 속에 몸부림쳤겠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서 그를 강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가장 낮은 자지만 애굽 천하에서 나보다 더 낮은 자는 없을 거야. 그렇게 밑바닥에 감옥에까지 내려갔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하셨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과 친하고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과 친한데 가장 낮은 자 곁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역설적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도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낮아질수록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비록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본분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신임을 받았고 감옥에서도 신임을 받아서 떡 맞고 술 맡은 관원들을 돌보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방자하게 행하고 교만한 게 아니라 온 애굽을 순시하면서 성실하게 풍년 동안의 곡식을 비축해서 나중에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고 그리고 형님과 그 가족들, 그 미운 식구들을 고센 땅에 다 모셔서 끝까지 봉양하고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원수를 갚지 않고 형님들을 극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밑바닥에 있던 그가 높아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즐기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여덟 아들 중에 막내인데 얼마나 집안에서도 무시당했는지 사무엘이 오셔서 아들들 데려와라 그러는데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이 왔다 그러면 벌벌 떨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엎드려야 될 판인데 그런 분이 와가지고 아들 데려오라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외국에 있는 애들도 데려올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옆에서 지금 약 먹이고 있는 막내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천덕꾸러기 철없는 녀석.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는 첩의 자식일 거다 이렇게 상상하는 분도 있어요. 본부인의 자녀가 아니고 하여튼 저희 다윗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잘생기고 늠름한 맏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신 게 아니라 형편없어 보이는 그 막내, 철딱선이 없는 애 같은 다윗을 높이시는 하나님이 즐기시는 일,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게 하나님의 어떤 목사님 취미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낮은 자를 높여주심. 그러면 취미보다 본업은 뭐냐? 하나님의 본업. 그렇게 물어보니까 높은 자를 끌어내리는 게 본업이시고 낮은 자를 올리시는 건 즐거운 취미라고 하더라. 높은 자를 끌어내리실 때는 화가 많이 나셨고 낮은 자를 높이실 때는 취미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올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부담도 없고 그냥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 온 다음에 참 어려운 게 낮은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가식이 아니고 진심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중표 목사님 말씀들을 많이 듣고 그 목사님이 한신 목회 개발원 세미나를 하면 다섯 번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열 번만 가면 목사님 설교 한 시간 반짜리를 50번은 들은 거 아니에요? 50번 들으면은 목사님 교인으로 1년은 사는 거죠. 그죠? 52주. 근데 30분 설교가 아니고 한 시간 반 정도 하는 설교니까 한 3년은 이중표 목사님 교인으로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고. 한신교회 성도도 목사님 책을 다 읽어본 분은 없을 텐데 저는 그 모든 책을 다 구했으니까 한신교회 성도 중에서도 핵심 교인처럼 제가 이제. 근데 뭐 이중표 목사님이 훌륭한 점이 많지만 달리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셨다고 하는 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높아지려는 욕망을 죽이고 더러운 욕망을 다 죽이고 우리를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치는 죽는 자처럼 살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독특하고 진한 뚜렷한 영성의 색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건 잘 보존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모델이 어디 없을까 할 때 몇 분의 모델이 있는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영락교회가 달리 영락교회인 게 아니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는 한국교회가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영락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한경직 목사님의 그 남긴 영적 유산을 잘 보존하려고 저희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기념 사업회도 만들고 또 요즘에는 한경직 복음학교라고 해서 6주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부터 해갖고 장로님들까지 한경직 학교에 다 이제 학생으로 수료를 하면서 목사님의 삶과 신앙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60세 다 넘은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어렸을 때는 이미 목사님이 목회에서 은퇴한 다음이고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아 교회 그냥 원론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젊은 세대는 한경직 목사님 함자만 아는 거지 자세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좀 배울 필요도 있고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한경직 기념 주간을 정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추모하는 예배도 드리고 또 가을에는 독서 주간도 하면서 시상도 하고 또 월드비전을 한경직 목사님 밥 피얼스 목사님과 함께 해서 세계 최대의 이제 NGO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한경직 어워드를 제정해갖고 2만 5천 불 상금을 에티오피아 목사님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한경직의 그 신앙과 삶을 우리들이 잘 보존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했던 그런 것들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중표 목사님 같은 분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별로 없는 분이세요. 이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우리 한신교회가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면 이제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보면 바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쓰는 이들과 친하게 지내실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추락할 때가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이제는 좀 높은 자리에도 앉아봐라 이렇게 축복으로 높여주실 때도 있어요. 감지덕지 하면서 그 자리에 앉지만 당연한 듯 앉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저는 만물의 찍기 같은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영광을 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가 이미 가장 높은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는 천국으로 연결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신교회 예배당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만 내려주시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세상을 보면요, 다 이렇게 높아지려고 길을 쓰고 있는 오늘의 세상에 누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보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보이거들랑 가까이 지나시고 기도의 친구가 되시고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사랑 가운데 나누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절친으로 만드셔서 그런 이들을 담고 그런 이들과 교제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린 틀림없이 주님의 뒤를 똑바로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영적 삶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짜 복음이 너무 많아요. 가짜 복음들,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왜곡하는 것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속에 속지 말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환경을 보던 바깥 세상을 보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안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삶을 말씀드렸고 이 새벽에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내려오는 그 삶이 축복된 것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세 번째 그 제목을 같이 나눌 시간인데 오늘 저녁은 또 개봉박도 저녁에 다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그 높은 보좌에서 죽음의 십자가까지 내려오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을 낮추어 주님의 뒤를 따랐는데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교만하기 짝이 없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자격 없는 저희가 스스로를 높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높아지는 것을 복으로 이해했던 잘못된 시각을 돌려서 주님 앉으셨던 그 자리에 앉기 위하여 기도하며 따라가는 한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